제가 알바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. 아, 부끄러운데 오늘은 이거 3건밖에 못 해가지고 18,900원, 2만원 안 되네요. 생활비도 만만치 않죠. 큰 애들랑 작은 애들 학원 다 그냥 정지 올 스톱하고. 지금 주택 전역 빼고는 한 3주 전에 다 깼어요. 아, 우리 아들 오늘은 딸기를 사줄 수 있겠구나. 내가 잘해서 잘 견딜 수 있을까? 이거를 맞춰놓으셨는데 오픈하시기로 하신 분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픈을 미루셨어요. 그래서 납품을 못한 거죠. 콜이 끊이지 않았었죠, 일이요. 요 동네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 동네에서 제가 제일 바빴어요. 오늘 제가 들어온 콜이 가족 다 빼고요. 네 콜이네요. 네 콜 들어왔네요. 네 콜도 이제 문의죠. 예, 안녕하세요. 저 사진 보내주셔가지고요. 어떤 손님들은 심지어 저희 들어가면 이렇게 소독 뿌려주신 분도 계시고요. 불쾌감 같은 걸 느낄 때도 있겠어요? 불쾌감을 느낄 만한 어떤 마음적 여유가 없습니다. 그냥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, 그냥 지금 이 일도 감사하다는 생각. 저희 와이프가 떡볶이집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 가고 있어요. 밥 먹으러요. 아, 여보. 많이 팔았어? 많이 팔았어? 나 밥 좀 줘. 네. 대출금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카드값 나가야 되고 카드에 쓴 대출도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거죠. 나 간다. 갔다 수고해. 애들 좀 해줘. 응, 알았어. 조금 더 찾으러 갈 거야. 어? 어? 콜이 떠야 되는데 콜이 안 뜨네. 배달 콜 뜨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. 요즘은 알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콜을 잡을 수가 없어요.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알바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셔가지고. 어, 10분 만에 콜이 떴어요. 시작하겠습니다. 멕시카나구나. 콜이 떴습니다.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은 다 이렇게 벨을 눌러도 되지만 문 앞에 놔주세요라고 적혀 있어요. 대면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. 문 앞에 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애기들 신발밖에 없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신발 벗어요. 부끄러운데 오늘은 18,900원, 2만원 안 되네요. 부족하면은 대리운전 걸로 좀 채워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나와서 일을 하면 확실히 기분은 좋죠. 몸을 일단 움직일 수 있고 그래도 얼마라도 또 벌어서 가는 또 즐거움도 있고. 아, 우리 아들 오늘은 딸기를 사줄 수 있겠구나. 저기 저기 모이 추도 만일배 꾸 사과하시라고요. 왜 나한테 사과를 하라는 거야? 남자 배우들도 나오고 사람들 계속 나올 때마다 관객들이
화순 1946이라는 스탠드 뮤지컬인데요. 그것도 잠정 연기라고는 하지만 취소고, 전태일 열사 이야기를 다룬 또 신작을 준비하던 것도 취소가 됐고. 예술인 대출로만 900을 받았고, 또 그냥 제 사적인 걸로 또 대출을 한 700 정도 받았고.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고, 이런 상태에서는 출산을 기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. 실제로는 가족 해체로 이어지기도 하고, 단순히 경제적인 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정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.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. 예,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다음에 또 불러주셔야 돼요. 이야! 헌옷을 갖고 와서 국내 이제 예를 들면 그 구제 가게 같은 데 있잖아요. 그런 대로 한 5% 정도 유통이 되고, 나머지 95% 정도는 이제 필리핀이나 이제 개발 도상국으로 수출이 가요. 이제 그 밴딩을 해서 컨테이너 작업해서 나갈 게 못 나가고 항에 묶여 있대요. 그리고 어차피 비행기로 수출도 못 나가고, 그래서 수출길도 많이 막힌 거예요. 서울에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서요. 제가 직접 자판을 깔아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. 내가 잘해서 잘 견딜 수 있을까? 긍정적으로 생각하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눈물이 나기도 하더라고요.